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예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영상 제가 못 찍어가지고. 제가 좀,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뭐, 이것 좀 하나 좀 바빴어요.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정신이 없어. 녹화, 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제 왜못 찍었냐면은, 어제 이제 돈 보내주고, 돈 붙여 보내준다고, 이제 이제 저희 아빠 이름으로 뭐 날라고 왔는데, 그 요금, 핸드폰 요금,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어. 그걸 이제 보내준다고 정신이 없어. 그걸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보내주고, 이제 다시 왔다가, 이제, 밖에 뭐, 이제 물건 정리한다고, 이제, 나가지 못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 못하고 어제 게임을 했는데, 게임 한 영상을 제가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제가 찍었으면 찍어 올렸을 텐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어제도, 오늘은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시간 나가지고, 이제 저도 오늘 이제 돈 보내주고, 어제도 또 보내주고, 이제 저희 엄마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바꾸기 전에 폰, 지금, 근데 쓰고 계신 폰 말고 그 앞에 거 있었거든요. 이번 년에 그때 9월달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아빠 엄마가 이제 폰을 들고 나갔다가 이제 빈무대, 하필이면 핸드폰 떨어뜨리면 빈무대 이제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새로 바꿨는데, 바꾸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할부금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셨고, 할부금 얼마 남았는지 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가지고, 그거 오늘 이제 돈 붙여 보내고, 이제 저희 이제 고양이 이제 간식하고 모래하고 이제 사료 산다고 이제 그것도 돈 붙여 보내준다고 오늘 그거 갔다가 잠깐 이제 마트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도라에몽 이제 바닐라 와퍼 스틱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식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무단 복제하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정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아무래도 맞는 신거니까, 아무래도 날짜 남아가지고 2019년 9월 13일 내년 9월달까지네요. 이게 8팩 들었거든요, 60g짜리 아이스티커도 있는 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찍기 전에 이게 영상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카메라가 조금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안에 8팩이 들어있어요. 이게 60g 이렇게 이게 8개가 들어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사가지고 와서 그때 리뷰 한번 해보려다가 못했는데, 오늘 리뷰하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8팩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한 박스에 8팩, 아까 봤죠? 8팩 들어있는 건데. 이게 8팩 들어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1990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묶음이 이제 1000원치니까, 나머지 네 묶음이 이제, 치니까 이제 2000원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한 상자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만 한개 248원 정도. 그러니까 248원이니까 249원 정도 말고도 25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 봉지가 아니 스티커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250원 정도. 안에 뭐뭐 들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잘안 보인다. 여기 있다.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간에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어차피 이거 어차피 먹어도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홈플러스 가서 오늘 샀거든요? 이거 두개 샀거든요? 이렇게 두개 샀어요,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개 샀거든요, 두 개. 이게 3,980원 정도 나왔어요, 두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16팩이죠, 어쨌든 8개짜리 두 개니까. 8,26이니까 당연히 16개죠. 이게 두개 샀는데, 제가 오늘 이제 돈이 좀 돼가지고, 이제 돈이 좀된건 아니고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돈 이제 쓰고,
이제 10,000원 정도 있던 거야. 10,000원밖에 안 되고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어. 그 안에서 제가 사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된거 같은데. 이거 내요, 아직. 도라에몽 스티커 20종 엄마 보세요라고 돼 있고요. 이게 바닐라 크림 맛이라고 돼 있어요. 크림 맛. 쏙. 바닐라 크림이 쏙이라고 돼 있죠. 어쨌거나.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한번 이제 나눠서 먹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때. 한번 깨서 볼게요. 여기는 뜯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야 될것 같아요. 뜯는 게 없어, 따로. 이런 거, 여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뜯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열면 이제 스티커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스티커는 이제, 이거는 어지러운 분인 거 아시잖아요. 도라에몽.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있고, 까자 이렇게 한 봉지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총 12개 들어있어요. 6개씩 해가지고. 이 정도면 250원 정도에 충분한 퀄리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에 크림 들어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덜차 보이는데요. 반대편 보니까 꽉차 보이는 게 이거 한번 깨서 볼까요? 아, 제 손등에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 약간, 근데 여기는 꽉차 보이는 느낌이다. 얘는 아까 여기 꽉차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약간 꽉차 보이네. 여기는 꽉 차네요. 먹으면 똑같을 거야, 아마 맛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맛은 똑같을 거야. 바닐라 맛. 이거, 어떡해요. 저렴할 때 이렇게 사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해줄 때, 보통 이런 거 2,000원 같은 거할때 보통 사 먹거든요. 그러면 좀, 돈좀 아낄 수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리긴 갈리나 봐요, 어쨌거나. 맛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입에는 괜찮거든요, 맛은요. 저희 아빠도 이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좋아하세요, 저희 아빠도.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제 스티커 몇개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지고. 이슬이 스티커도 있었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초점이 많이 안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도라에몽 스티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하나, 이 박스 하나가 이제 지금 편의점에는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1,000원에 팔잖아요. 두 개에 1,000원이니까 한개 500원씩인데 저는 이거를 한개 250원에 주고 산 거니까 더 저렴한 거죠, 오히려. 저 오히려 마트보다, 편의점보다 오히려 전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저렴한 거 있으면 가끔 사거든요. 맛은 괜찮네요. 딸 뿌리 같은 거 가끔 이래요. 마치 그거 안 먹은 거. 이런 거 잘못 잡고 있으면 마치 담배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전성이에요, 전성. 연결해 놓은 거, 손을 지금 청소한다고 제가 저기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돈을 좀 늦게 보내줬거든요. 한 3시 넘어서? 그냥 제일 처음 보낸 거는 2시 넘어서 보내주고요. 근데 두 번째 거는 3시 넘어 보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영수증 있으니까, 어쨌거나 해놓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맛은 괜찮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저렴할 때 가끔 이렇게 한번 사 먹어보세요, 저처럼.
마트 가면 가끔 이렇게 저렴하게 막 파는, 이게 원래 1990원짜리가 아니라 3980원짜리 이렇게. 저는 예전에 3000원 얼마 주고 샀나요? 3000원 주고 샀었나? 그때 아무튼 거는. 3000원 얼마인가요? 4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그때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가끔 이런 거사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영어도 돼 있고요. 여기 정말로 이제 그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 큰일 나겠죠? 소개 드린 것도 뭐제 몫이지만 그래도 뭐 아직 제가 뭐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주로 촬영 장소는 주로 집에서 많이 하고요 밖에서 촬영하지만 주로 집에서 많이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가지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고 스티커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재밌긴 한데 저 스티커 이거 몇개 있거든요 생각보다 예전에 사와가지고 저희 엄마는 이제 일 가시고 저희 아빠도 밥 먹으러 가셨어요 진영에 아는 사람이 이제 있다 보시니까 아는 분이 있다 보니까 진영 가서 거의 밥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하고 이제 동생하고 고향에 이렇게 살 밖에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뭐 어떤 영상 올릴지 모르겠는데, 뭐 같이 게임하실 분 있으면은 들어오시고요. 네, 서드어택 아니면 기온 같은 거요. 주로 제가 하는 게임이 서드는 아니면 기온을 하다 보니까 카트라이더도 하긴 하는데요. 동생하고 많이 하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것 같아요. 알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찍게 되면은, 찍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만, 빠이, 다음에 봬요.